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응단의 임순관입니다. 2월 16일 화요일 경기도 코로나19 대응 관련 정례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의 확진자 발생 현황입니다. 2월 16일 0시 기준 경기도의 확진자 수는 전일 오전 0시 대비 134명이 증가한 총 21,648명으로 도내 23개 시군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국내 발생이 129명이었고 해외 유입 관련은 5명입니다. 신규 확진자 중 60세 이상 고령자는 29명으로 21.6%를 차지합니다. 감염 경로를 알수 없었던 확진자는 23.1%인 31명입니다. 요양병원, 노인요양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 관련 확진자는 어제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2월 7일부터 2월 13일까지 일주일간 일평균 확진자는 121명으로 전주 109명 대비 12명 증가하였습니다. 60세 이상의 고령 확진자는 일평균 30명으로 전주 27명 대비 3명 증가하였습니다. 진단일 당시 감염 경로를 알수 없는 확진자는 일평균 22명이었습니다. 전주 27명 대비 5명 감소하였습니다. 도내 주요 확진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 소재 종교시설과 학원 관련 확진 상황입니다. 지난 7일 보습 학원 원생 1명이 최초로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8일 학원 교사 2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중한 명이 해당 교단의 교인이었고, 9일부터 15일까지 139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금일 0시 기준 관련 클러스터의 확진자는 총 142명으로 확인됩니다. 보습 학원과 종교시설 관련자 270명에 대해서 검사가 완료되었고, 교인 83명, 교사 3명, 원생 29명, 가족 등 접촉자 27명을 합하여 14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해당 학원과 종교시설은 시설을 폐쇄하였고 방역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관련된 접촉자 128명은 자가격리 조치하였으며 해당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22일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다음은 경기도 코로나19 병상 운용 현황입니다. 2월 15일 20시 기준 일반과 중증 환자 병상을 합한 도내 의료기관 확보 병상은 총 1,670개입니다. 현재 병상 가동률은 47.3%로 790개 병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증 환자 치료 병상은 총 198병상을 확보하였으며, 이중 68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동률은 34.3%입니다. 경기도 제3호부터 제11호 등 7개의 일반생활치료센터에는 2월 15일 18시 기준 586명 입소해서 45.8%의 가동률을 보이며 잔여 수용 가능 인원은 693명입니다. 지난 15일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낮아졌습니다. 그러나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됩니다. 현재 코로나 1일 확진자 수는 작년 12월에 비해 많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추가적 감소는 이어지지 않는 어떤 정체 국면 같기도 합니다. 1월 하순부터 사람들의 이동량이 점진적으로 늘어난 점을 감안해 볼때 재확산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2단계로 하향 조정되면서 음식점과 카페의 영업시간은 1시간 늘어났고, 영화관, PC방, 오락실, 놀이공원, 학원, 독서실, 대형마트, 이미용업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되었습니다. 거리두기 단계가 낮아지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더불어 3차 유행 이후에 확진자 숫자의 기저 수치는 전국 기준 300에서 400명 수준이었습니다. 지난 여름 2차 유행 이후 50에서 100명 정도의 기저치를 보였던 대비 최소 3, 4배가 상승한 결과라고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후에 4차 파도가 다가온다면
이번 겨울 3차 때보다 더 높고 더 거셀 수 있다는 가정이 합리적입니다. 우리 모두의 바람과는 다른 일이지만 경기도는 그런 미래에 대비하여 대응책의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따라서 유행이 진정 국면일 때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다행이다라는 생각에 안도하고 말 것이 아니라 새로운 위험을 예상하고 철저히 대비하는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언급드리지만 경기도는 21년 상반기 의료 자원을 더 확충하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일, 그리고 감염 취약 시설을 효율적으로 보호하는 전략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일에 집중할 것입니다. 12월 8일부터 2월 14일까지 49일에 걸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기간 동안 많은 도민들께서 경제적, 사회적 곤란과 고통을 감수하였습니다. 특히 삶의 벼랑 끝까지 몰리게 되었던 이웃들도 우리 주변에서 목격되었습니다. 경제활동과 병행하는 코로나 방역은 자율과 책임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 거리두기 단계 하향 조치를 코로나19가 잦아들고 있으니 안심하자라는 신호로 받아들여서는 곤란합니다. 성숙한 의식으로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온 도민 여러분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계속 인내와 평정심을 유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기도도 코로나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